선관위의 해명에도 민경욱 전 의원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거 조작에 관여한 해커의 정체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련됐다는 겁니다. 해커들은 이거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밝혀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뭐라고 나왔어요? 아, 이거는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랍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구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원 건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뛰자.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 라는 이 문구를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심어놓은 겁니다. 중국 사람을 시켜서 그 표를 옮기는 수식을 마련하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꾸며서 이번에 부당선거를 한 거라면 부정선거를 한 거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4.15 선거를 조작한 해커가 Follow the Party라는 지문을 남겼다고 주장한 사람은 로이 킴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시야의 요원이나 이 정도 되는 전문가가 아니면 솔직히 프로그램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감각을 어떻게 가시냐. 자율과 사전의 차이값은 그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나눠졌다라는 거는 이제 파악을 했었거든요. 사전 투표함을 이제 열어보면은 건드린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지 상대방 표도 가져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로이 킴 씨는 총선에서 나온 여러 통계 숫자를 알파벳으로 변환했더니 Follow the Party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로이 킴 씨가 직접 만남을 거부해 당시 통화한 인물과 접촉해봤습니다. 이 로이 킴은 예, 이거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숫자 덕후라고 부르는데 예,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황에 막 끌려가서 지금 좀 당황해 있는 상황. 아, 뭐 어떤 분이신데요, 로이 킴 씨가? 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해계학을 전공했고 예예. 고등학교 다녔는지 8년 다녔다 그랬어요. 지금은 작은 편의점 하나를 해요. 팔로우 더 파티가 어떤 과정으로 도출됐는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조작한 해커를 찾았다며 민 전 의원은 외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I lost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I believe that last election was a foul play, and I am not a member of one-man band. Thousands of angry young people are pouring into street, chanting, follow the party, and stop rigging election.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민경욱 전 의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제보를 토대로 같이 검증을 해보니까 팔로우 파티가 안 나옵니다. 민경욱 측 공식에 따르면 이건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하태경 의원은 로이 킴 씨가 공개한 공식대로 직접 통계 숫자를 대입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팔로우 더 파티는 고사하고 고작 넉 자의 알파벳만 일치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그 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보수가 이런 데 넘어가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해킹으로 선거를 조작한 현장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시 개표를 한 다음에 봤더니 말이 바뀌어서 한신이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 부여뿐만이겠습니까? 부여에서 정진석 후보의 표가 박수현 후보의 표로 분류돼 박 후보가 앞섰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해 투표지 분류기를 껐다 다시 켠 후 재검표를 했더니 정진석 후보의 표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여의 이제 그 사건이 상당히 큰데요. 네. 부여에서의 그 상황이 그 어떻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두를 속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큰 열쇠가 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통합당 의원의 표를
민주당 의원의 표로 분류하는 홈표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실일까? 통합당 정진석 후보 측 참관인들은 홈표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들어갈 때 1번, 2번 이렇게 3번이 들어가 이게 네. 번호별로 쫙쫙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1번이 2번으로 들어가고 2번이 1번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몇 장씩 나오더라고. 지금 MBC PD 수첩에다 나를 촬영하러 왔다.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 보시기에 기계가 좀 뭐 조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된 것 같으셨어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 아 그럼 당연히 기계가 조작이 된 거죠 그럼. 아 그러세요? 그때도 확인 안 했으면 박수현은 작성되는 거지. 우리가 조작한 걸 잡았으니까 정리했으면 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진석 후보 측 참관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현장을 지켰던 개표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분류기 운영위원이었어요. 분류기 운영위원?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저는 책임사무원. 책임사무원. 네. 선생님께서는? 저는 기술협조요원으로. 기술협조요원. 예. 정보 공개를 청구해 개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에 몇 표가 분류가 되냐면 거기 기사에서는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 표가 섞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진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1번과 2번에 섞여 있다 그러면은 아예 다시 돌렸겠죠. 처음부터. 네. 네, 뭐 그런 거 차이는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외부를 통해서 오라고 해서 당시에 뭐, 그러면 왜 부르신 거예요? 아, 그 후보자가 이제 그 섞여져 있어서 이제 왜 그런 거냐 이제 그걸 확인하느냐고 직원을 불렀어요. 제가. 아, 그 1번과 2번이 섞인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단순하게 1번, 2번 섞인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투표지 분류기는 한 후보당 두 개의 칸을 주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무소속 후보에게는 한 칸, 그리고 옆 칸에는 재확인 대상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사무원이 실수로 무소속 후보의 표와 재확인 대상표를 같이 묶었다고 합니다. 포켓이 묶였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서 빼시는 라인의 사무원분이 이거를 같이 묶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놔두셨는데 마지막에 집계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 후보자 거를.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 후보자 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집계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걸 부르신 거예요. 아, 왜 같이 있냐. 거냐. 이 문제를 발견한 사람도 개표 책임 사무원이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도 끄거나 다시 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국 민주 시민이야. 총 분류에서 해킹으로 선거 조작이 확인됐다는 민경욱 전 의원 측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굳이 표현하자면 그 음모론을 만들려면은 시나리오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런 절차에 이런 인원들이 투입돼가지고 이런 식의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변질되었다가 나와야 되고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검증해야 된다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냥 단편들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름 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공감대나 합의 또 국민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이 논란이 좀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후보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달라는 시민들의 무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어떤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큰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평소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확률적으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증거 보전 신청을 한 후보는 24명. 4.15 총선 관련 소송 총 140건으로 20대 총선을 위해 소송 건수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이 140건인데 대부분 투표용지나 해킹,
또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개표 조작설이 핵심 내용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 때 있었던 13건의 소송에 비하면 무려 1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개표 조작설이 선거 불신을 키우고 막대한 재검표 비용도 치르게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개표 조작 음모론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던 2012년 대선 뒤에도 개표 조작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특정한 통계 수치와 해킹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개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영화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지난 18대 대선. 밤 11시 50분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지자와 팟캐스트 진행자가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프로그램만 가지고 선만 보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선관위에서 답을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든지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에요. 선거 관련한 부정부패, 후진국 얘기 아니냐.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 것이다.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 주시든지 말든지. 네. 김원윤 씨는 개표 조작 의혹을 영화로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더 플랜입니다. 더 플랜이 주목한 것은 미분류표, 즉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재확인 대상표였습니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결국 사람이 판독해낼 표를 너무 많이 미분류로 분류해낸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칸에 정확히 기표한 표만 유효표로 인식해 후보별로 분류합니다. 분류하지 못한 표는 별도의 칸에 따로 분류됩니다. 미분류표는 기표칸을 벗어난 곳에 찍거나 인주가 묻은 표 등 대부분 유권자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더플랜은 후보별로 분류표와 미분류표 비율이 같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은혜하고 문재인이 5대 5면 미분류도 5대 5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랜덤이거든요, 미분류는. 그렇지? 특별히 박근혜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야. 251개 그 개표구가 있었죠.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고요. 눈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 비율 1.5를 K값이라 부르며 개표 조작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율을 했죠. 와, 이게 그게 회귀 분석이거든요. 절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는 수치고 그것이 명백한 만큼 증거가 나오죠. 영화가 나온 지 석 달 뒤 탐사 보도 전문 언론 매체 뉴스타파가 더 플랜의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만약 개표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 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기훈 기자는 K값 1.5가 정말 비정상적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딱 보면은 놀랍죠. 뭔가 K1.5를 중심으로 뭔가가 정말 누가 만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통계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1.5를 중심으로 정기분포를 그리는 이것이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려대학교 박유선 교수는 오랫동안 선거 관련 통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표 대 분류표가 1대1이어야 원래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18대 대선은 조작이다. 이 주장이었거든요. 1대1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거는 미분류표가 나오는 것 자체는 실수한 거잖아요. 찍을 때. 그게 지역별로 얼마든지 틀리죠.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60대가 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불리 높아요. 그거는 그 보수 세력을 지지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뉴스타파는 19대 대선의 K값을 구해봤습니다. 분류표보다 미분류표에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K값 평균이 1.6이 나왔습니다. 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K값이 1.24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1.6 정점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그려집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은 그 나눴을 때 비율이 1.5 내지 1.6이 나오지만 그거는 1.1부터 2.1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값이고.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후보 지지율이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할까? 최진성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취재하셨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고 그러려고 했었어요. 예, 그 김호준님이 다 취재한 걸 저한테 그 데이터를 그 페이퍼를 주셨고요. 예. 예, 김호준님이 나한테 네, 제 아이디어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 아이디어가 솔직히 없어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이 그래픽 CG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네. 영화 제작자이자 주연을 맡은 김호준 씨가 연출 역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찍어서 손을 걸치게 한단 말이야. 아, 예, 청순 안녕하세요. 저 MBC의 김경일 PD라고 합니다. 혹시 영화 더 플랜 제작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제작이 됐는지 인터뷰 요청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사실 없네. 그때는 합리적인 대응이었어요. 지금도 조건이 바뀐 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꼭 그 문제 제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민영호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하는 문제제기예요. 영화 더 플랜도 민경욱 전 의원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담은 외장 하드를 투표지 분류기 컴퓨터에 꽂아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5,167표. 문재인 4,738표로 박근혜 51.67%, 문재인 47.38%로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니 말도 안 하지만 개표가 조작됐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해 가지고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여기에 개표기에 연결됐던 노트북은 통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통신이 가능했다라는 증거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하나라도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이게 통신망으로 진짜 해킹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작하셨을 때 보셨을 때? 초반에는 네. 실제 그 네트워크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우리 처음 제작할 때는. 네. 그런 지적이 있고 그건 나중에 제거했다고 하고 지금 뭐 제거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네트워크에 이 시스템을 한 번은 물려야 해요. 왜냐하면 전국의 포트리는 가져가는 기계가 한 번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선관위로 다 접촉을 하셨던 건가요? 아, 물론이죠. 더 플랜 제작진이 선관위에 취재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더 플랜 영화 안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자료 요청 또는 취재 요청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응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 더 플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출연합니다. 그렇게요. 그게 뭐 확률로 치면 우연히 일어났 이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번개 두 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재광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후회했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로서는 좀 부끄러운,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뭐 이렇게 떳떳한 저한테는 사실은 스스로에게 떳떳한 일은 아니었죠. 이와 함께 자신의 인터뷰를 개표 조작 음모론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영화 제작진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토로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렇게 두 집단이 똑같은 그 비율로 나오는 관련성을 갖는 것은 그럴 확률은 번개를 두 번 맞을 확률만큼 낮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게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개연성이 높은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영화의 흐름이 좀 많이 그쪽으로 유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좀 유감입니다. 더 플랜에서는 K값이 1이 안 나오고 1.5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던 거고요. 이번에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는 왜 그게 K값으로 따지면 K값이 왜 1이 되냐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니까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걸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관계자. 더 플랜이 상영된 뒤 개표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더 플랜 제작진에게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진행을 그런 식으로 의혹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신력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재검을 하자. 다만 재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거고 의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제가 공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 위원회에 연락 온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투표 조작론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개표 조작으로 졌다고 주장한 사람들. 20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선거에서 진 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의원이 이명박이 박근혜 문재인 다 이거 부정선거, 다 부정선거. 다 부정선거. 물론 개표 조작에 대한 명확한 물증은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분명하게 가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근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을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합니다. 이 무분별한 의혹에 살을 붙여 스토리를 만들면 음모론이 됩니다. 이런 음모론은 잠시 대중을 선동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면서 외면당하게 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결별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는 무승부가 없이 승자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승자나 패자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만한 승자나 결과에 불복하는 패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엄정한 심판을 해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 협박 등 부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